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. 이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.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. 이제부터 이 세상 내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. 바로 왕은 잔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? 물이 피로 변하게 하라! 바로 왕의 마다들도 죽게 될 것이다. 안 돼!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에는 어떻게 가지? 여호와께서는 저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.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도 힘을 주셔서 저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주실 것입니다. 혼자 서 있으니까 외로워 보여. 혼자가 아니야. 예수님이 태어나셨다. 어서 와서 경배하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. 사탄아 물러가라. 부요하라. 잠잠하라.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, 곧 언약의 피다. 다 이루었다.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. 보라,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. 잘 잡고 계세요? 모든 것을 다시 세우다니 당연히 잘 잡아야죠.